전기는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드렸어요. 여기다가 한 번씩 연결해놓고 이게 1차예요. 네? 그냥 막 하고 그렇죠. 하셔도 되고 퇴근하실 때 근데 그래도 끄고 하셔야 돼요. 네. 그리고 작업자는 실상 요것만 만지시면 됩니다. 얘만 껐다 키시면 돼요. 네. 이제 쓰시고 싶다 그러면 얘를 키시면 LED가 들어옵니다. 네. 그러면 오다구. 그리고 얘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얘만 끄시면 돼요. 굳이 전원까지 안 하셔도 돼요. 그리고 저를 주고 딱 맞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니까. 그리고 어차피 움직이 해야 되잖아요. 제품을 누르려면. 그리고 여기서 자동으로. 네. 그러면 제품을 넣으시려면 그 지그시린더 보이시는 거 후진. 네. 그래서 넣으시고 전지. 네. 지금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. 꾹 눌러야죠. 됐습니다. 꾹 누르시고. 아까처럼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죠. 네. 이게 이제 제품이고. 주의하실 게 요건데 저희 게 이제 이머전시 비상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락이 걸려요. 그러면서 이게 깜빡이거든요. 그러면 로테이션 방향으로 풀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면 또 빼내주라고요? 빼내주는 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로 방향으로만 로테이션 풀어주셔야 돼요. 대충 몇 초가 제일 나요?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2초면 돼요. 2초 지금. 네. 알고는 계시라고. 그리고 이 친구는 카운터. 몇 번을 우리가 찍었지? 이것도 그걸 누르면 제로가 됩니다. 그럼 이게 만약에 하루에 500회를 찍었다. 그러면 곱하기 몇 하시면 되겠죠?